한국에 취업하는 한인 2세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을 미국의 최대 안보 위협으로 꼽은 미국인이 1년 만에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연방법원이 최근 재결합한 밀입국 아동과 부모에 대한 추방 조치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4개 주가 지난해 새로 만들어진 세제 개혁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유료화 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면서 일회용 봉지 사용 전면 금지 법안이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직장을 찾아 한국행을 선택하는 한인 2세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하는 한인 2세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비합리적인 국적법과 병역법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2018년도 상반기 사증 발급 통계에 따르면 한국 상용비자와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한인 2세를 포함한 미국인은 모두 총 586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2.7%가량 줄어들었고 지난 2014년 상반기 805명과 비교하면 무려 37.4%가 감소했습니다. 비자 종류별로 보면 사업을 목적으로 한 단기 상용 비자 취득자는 89명으로 약 30.3%가량 줄어들었고 영어 강사를 하기 위해 발급받은 취업비자 취득자는 164명으로 14% 감소했으며 공립학교 보조교사 비자 취득자도 60명으로 13.3%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구직을 목적으로 한 한인 2세들의 한국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한국 내 취업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이지만 한국의 비합리적인 국적법과 병역법으로 한국행을 꺼리고 있는 것도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인 전문 채용업체의 한 관계자는 한국 내 취업 시장이 열악한 것도 원인이겠지만 최근 미국 내 한인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선천적 복수 국적법 등의 영향으로 한국행을 망설이는 한인 젊은이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한인 2세들의 국적 이탈에 이어 한국행까지 막는 국적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을 미국의 최대 안보 위협으로 꼽은 미국인이 1년 만에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올 들어 남북 간 해빙 무드 속에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중단되면서 미국인이 느끼는 북한발 안보 불안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NBC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서베이몽키가 지난 9일에서 15일 성인 5,3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의 즉각적인 최대 안보 위협은 어디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7%가 러시아를, 23%는 이슬람 국가를 택했고 북한을 꼽은 응답자는 21%에 그쳤습니다. 중국이 17%로 뒤를 이었고 이란 8%로 조사됐습니다. 북한발 안보 위협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은 1년 전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월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에서 북한을 꼽은 응답자는 가장 많은 41%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이번 조사보다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최근 1년 사이 북한을 꼽은 응답자가 절반으로 감소했다는 의미입니다. 작년에는 북한에 이어 이슬람 국가 28%, 러시아 18%, 그리고 중국, 이란 순이었습니다. 격리돼 있던 밀입국 아동이 부모와 재결합 직후 바로 추방될 것이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연방법원이 최근 재결합한 밀입국 아동과 부모에 대한 추방 조치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샌디에고의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남부지법의 데이나 세브로 판사는 16일 밀입국 가족 추방 일시 중단을 요청한 미국 시민자유연맹의 주장을 검토하고 법무부에 답변할 시간을 주기 위해 추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재결합 직후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추방이 계획되고 있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정부 측은 이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추방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민자 가족을 대리하고 있는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재결합한 가족이 이민자 아동과 함께 난민 신청을 할지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갈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 정도 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법무부를 대리해 법정에 출두한 스콧 스튜어트 변호사는 추방 중단에 대해 반대했지만 루머가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세브로 판사는 정부 측 입장에 대해 재결합 직후 즉각 추방은 안 되는 일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세브로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이번 주말까지 정부 측의 상세한 재결합 추진 계획을 법원에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편 부모와 격리돼 있는 5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과 청소년의 숫자는 2,551명이며 수용시설에 있는 부모의 숫자는 1,609명에 불과해 이미 추방됐거나 풀려난 부모가 수백 명에 이를 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4개의 주가 지난해 새로 만들어진 세제 개혁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세제 개혁법은 주 로컬 정부에 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최대 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메릴랜드의 4개 주 검찰은 어제 맨해튼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지방세 소득공제의 상한선을 둔 2017년 세제개혁법 무효화를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지방세 소득공제를 최대 만 달러로 제한하는 세제개혁법은 각 주의 독자적 재정정책결정권을 침해하며 해당 주의 주민들에게 불공평한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 주의 고유한 권한에 간섭하는 연방정부의 조세권 발동에 제한을 둔 수정헌법 16조를 위배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주들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정책 결정자들이 공공연하게 뉴욕과 같은 주들이 정책을 바꾸도록 강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 조항이 일부 주들의 조세 재정정책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산세와 교육세 등 지방세 납부세액은 지난해까지 소득세 신고 시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며 무제한 소득공제가 허용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지난해 12월 입법한 세제개혁법에서는 이를 최대 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일회용 비닐봉지 유료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찬반 논란이 거세지면서 주의회에 상정돼 있는 또 다른 법안인 일회용 봉지 사용 전면 금지 법안이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뉴저지주 상원을 통과한 바 있는 일회용 비닐 종이봉지 5센트 수수료 부과 의무화 법안이 현재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당초 예상과 달리 머피 주지사의 서명이 늦어지면서 일회용 비닐봉지 유료화 시행에 대한 찬반 양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논란은 유료화의 목적이 환경보호 차원에서 일회용 봉지 사용을 줄이자는 것이지만 환경보호단체들은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유료화가 아닌 일회용 봉지 사용을 완전히 막아야 한다며 유료화는 세금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봉지 유료화로 모인 기금은 학교 시설이나 주택의 납 제거 등 환경보호 목적으로 쓰인다고 명시돼 있지만 환경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이게 될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만 늘고 환경보호에는 큰 기여를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0년 일회용 봉지에 5센트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워싱턴 DC는 봉지 유료화로 거둔 수입을 대부분 애너코스티아강 정화 비용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다른 곳에 쓰인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한인업계의 경우 일회용 봉지 유료화가 현실화되면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 내용의 홍보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 안내로 우회하는 차량들로 인해 타운의 안전 문제가 우려될 경우 타운 정부가 주정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뉴저지 주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뉴저지 주 하원에 따르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이 교통 체증이나 공사 등으로 차량을 우회시켜 늘어난 차량으로 각 타운의 도로가 안전 문제를 겪고 있다면 다른 도로로 우회시킬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주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레오니아 타운이 지난 1월부터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이 타운 내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60여 개 도로에서 시간대별로 차량 통행을 금지시켰다 인근 주민들과 타운 상인들로부터 반발을 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저지 주가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 확대에 따라 마리화나 처방 환자가 늘어나면서 판매소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부, 중부, 남부에 마리화나 판매소를 2곳씩 신설해 모두 12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뉴저지주 보건당국은 곧 뉴저지 북부와 남부, 중부 등에 각각 두 곳씩 모두 여섯 곳에 신설할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소 승인 신청서 접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뉴저지주에는 현재 지난달 오픈한 시카커스의 의료용 판매소를 포함해 몽클레어와 에그하버, 우드브릿지, 벨모어 등의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소가 운영 중입니다. 뉴저지주의 마리화나 판매소 확대는 그동안 의료용 마리화나가 중증 환자에게만 허용됐던 것이 올해부터 편두통, 통증 질환 등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도 허용되는 등 사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처방 환자들이 하루 100명꼴로 늘어나면서 판매소 부족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머피 주지사는 21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도 추진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저지 뉴왁시 주민들이 미 전역의 도시 중 직장과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도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왁은 전체적인 스트레스 지수에서 전국 2위를 기록했고 뉴욕주가 32위, 뉴욕시는 47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미 전역의 180여 개 이상 주요 도시의 직장, 재정, 가정, 건강과 안전 등 4개 항목에 따른 스트레스 지수를 조사한 결과 뉴왁시는 총점 62.80점을 받아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 63.53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고 월렛 허브가 어제 밝혔습니다. 특히 뉴왁시는 미 전역에서 직장과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도시에 올랐으며 재정 스트레스도 4위로 집계됐습니다.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가 60.81점으로 3위, 엘라바마주 버밍햄과 오하이오주 털리도는 각각 4위와 5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와 델라웨어주 월밍턴, 위스콘신주 밀워키, 미시시피주 걸프포트,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등이 탑10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로체스터가 총점 50.64점으로 32위를 기록하며 주 내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았고 뉴욕시는 47위, 버팔로는 48위 등으로 5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퀸즈와 브루클린, 브롱스 일부 지역에 집중된 쓰레기 매립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집중된 곳은 주로 저소득층 유색인종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이들에게 불평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75%가 집중된 브롱스 남부와 브루클린 북부, 퀸즈 남동부의 쓰레기 매립량을 줄여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쓰레기 차량 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각 커뮤니티 보드에 매립될 수 있는 쓰레기량을 전체 10%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집중된 곳은 주로 저소득층 유색 인종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불평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추진은 유사한 법안이 지난 2006년 블룸버그 행정부 때와 지난해 12월에도 추진됐었지만 실패한 가운데 다시 추진되는 것으로 이번엔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이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의 소식입니다. 복날만 되면 빠지지 않는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의 개고기 식용 문화인데요. 한인사회도 고유의 신문화냐 아니면 동물 학대를 두고 찬발 논란이 여전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 사체를 손에 든 사람들이 LA 총영사관 앞에 모였습니다. 한국의 보신탕 문화에 반대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도축되는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헐리우드 유명 배우들까지 가세한 개고기 반대 집회는 미국에선 LA와 워싱턴 DC 그리고 한국 광화문에서 함께 열렸습니다. We need to really mak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ware that there are people out there in growing numbers that really are watching that country and what they do with this because they are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hat kills dog for consumption. 한국 정부에서 이런 개 동물 보호법이라든가 사육 뭐 도축법에 대한 거를 저희는 이제 법적으로 만들어서 보호를 하자는 거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법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에선 반려견에 대한 인식 변화로 개고기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도 개고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미주 한인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개고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편견을 갖고 미국에서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에 동조해야 된다 뭐 이런 것보다도 나라마다의 자기 그 식문화가 있으니까 뭐 먹는 건 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싶은 사람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지. 나는 그거를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 이거지 자기네들이. 지금은 먹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왜 굳이 우리 애완견 개를 잡아먹느냐 이거죠. 그건 나도 반대예요. 그건 절대 반대예요. LA 총영사관은 개고기 식용 논란은 국민 정서와 문화적 요인 등 복합적인 난제에 얽혀있는 사안이라며 당국도 현재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학대와 음식문화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복날마다 불거지는 개고기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델타항공 소속 한인 직원들이 한국어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델타항공 한인 여성 전 직원 4명은 한국어를 쓰지 않는 직원들로부터 불만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한국어 사용을 자제하라는 매니저의 지시를 받은 후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인종과 국적에 따른 차별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외에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는 델타항공 직원에 대해서는 이 같은 지시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직원들은 델타항공에서 여러 차례의 성희롱을 당해 피해를 회사 측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해고는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일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델타항공 측은 직원들이 승인받지 않고 좌석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회사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것이라며 제기된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소리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앞으로 시민권 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공하지 않고 웹사이트로 받아야 하며 변호사 등 대리인이 대신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수수료도 온라인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이민서비스 종목은 영주권 카드 갱신, 재발급 신청, 시민권 신청 등 4가지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맨해튼 워싱턴 하이츠 일대에서 감염된 레지오넬라균 환자 18명 가운데 한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레지오넬라균 감염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모두 7명이며 시 보건국은 현재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해 워싱턴 하이츠 일대 20개 쿨링타워에서 샘플을 수거해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현재 뉴욕 시형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만 제공하고 있는 시리바이크 월 이용권 $5 혜택을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따라서 뉴욕시에 거주하는 푸드스탬프 수혜자 약 160만 명은 $5로 한 달 동안 시리바이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간 회원에 가입해야 합니다. 맨해튼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뉴욕주 법원에 엠파이어 시티 서브웨이 컴퍼니의 관리 소홀로 맨홀에 빠져 부상을 입었다며 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9월 15일 맨해튼 구에비뉴와 웨스트 24스트리트를 걷고 있던 중 맨홀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으며 소장에 엠파이어의 도로와 맨홀 뚜껑 관리 소홀과 보행자들에게 위험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는 어제 초복을 맞이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플러싱 경로회관 550인분, 코로나 경로회관은 가정급식 200인분을 포함한 400인분 등 총 950인분의 삼계탕을 제공했습니다. 노아은행은 지난 7월 14일 임직원과 가족 140명이 뉴저지 프로그 브릿지에서 한데 모여 패밀리 피크닉을 가지며 노아 가족들이 서로 교류하며 화합의 장을 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영상 28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영상 18도.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겠지만 차차 흐려지고 밤에는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